네, 안녕하십니까. 빈티지 오디오 TV입니다. 네, 오늘은요, 오디오의 기초 이론으로요, 모노와 스테레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모노 레코딩과 스테레오 레코딩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디오의 기초라고 해서요, 우리가 모노와 스테레오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모노와 스테레오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물론 뭐 오디오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번 언급해 보는 그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모노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 모노 시절에는 그 진공관 시대였죠. 그래서 진공관 모노 프리앰프와 그 다음에 파워 앰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어로 구축을 해서 이제 음악을 감상하는 그런 경우가 되죠. 요즘에는 이제 스테레오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에 50년대 그때 나온 모노 앰프들은 페어로 구축을 해서 이제 레프트라이트로 이제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자, 모노 시절에 출시한 그런 전설적인 앰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앰프들 소리에 매료된 그 빈티지 애호가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1959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모노 시절이었고요. 모노 LP와 모노 SP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바로 이제 스테레오 LP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59년도를 중요한 해가 되는데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스테레오 오디오에 꽃을 피우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모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모노럴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모노는 또는 악기의 소스가 한 개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only one channel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스피커의 수가 수 개라도 음원이 동일하기에 한 개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모두 동일하게 되죠. 그래서 스피커 수가 두 개, 세개 있어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한 개의 앰프와 한 개의 스피커만 있어도 그 음을 다 재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이제 모노가 되고요. 그래서 1959년도 이전의 레코드들은 모두 모노 음반들입니다. LP와 SP가 다 모노 음반이었죠. 그래서 이 모노의 단점은 음장감이라든가 스테이지감이 부족하여 공연장처럼 웅장하고 다이나믹하지 못합니다. 사운드들이. 하나의 앰프에 하나의 스피커로 모든 소스들을 다 재생하기 때문에 공연장 같은 느낌이 거의 잘 나지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테레오입니다. 영문 표현은 스테레오포닉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음이나 또는 악기의 소스가 두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레프트 채널, 라이트 채널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스피커가 최소 페어 이상은 갖추어야 하고요. 그로 인해 레코드에 기록된 음악을 제대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스피커 간에 이제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스테레오 이미지가 펼쳐지게 됩니다. 비로소 1959년도에 스테레오 LP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음반과 오디오들이 굉장히 대중화가 됩니다. 많은 그런 복제가 일어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청음 공간을 잘 갖추면 공연장에 버금가는 그런 웅장함과 스테이지감을 느낄 수가 있는 이것이 바로 스테레오가 되고요. 그래서 1960년대부터 다양한 스테레오 앰프 스피커들이 출시돼서 오디오의 대중화와 함께 오디오 황금기 시절을 쭉 맞이하게 되고요. 그래서 유명한 제조사들이 모노 앰프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스테레오 앰프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모노와 스테레오에 대해서 잠깐 개념 정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고요. 자, 세 번째로 이 레코드이기 때문에 녹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게 되는데요. 모노 시절과 스테레오 시절이 있는데요. 자, 모노 시절에는 모든 소스가 한 위치에 위치하게 되고요. 스테레오 시절에는 레프트와 라이트 그 스피커 공간에 악기들을 펼쳐지게 되는데요. 자,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사진은 그 전문 레코딩 스튜디오입니다. 네, 레코딩 스튜디오의 그 컨트롤 룸 전경인데요.
굉장히 큰 그런 믹싱 콘솔이 있죠. 예, 레코딩 콘솔 또는 뭐 믹싱 콘솔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 스피커들, 파필더 스피커, 니어필더 스피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레코더 머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컴퓨터도 있고요. 그리고 창문 쪽으로는 이제 부스가 있습니다. 피아노가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이제 레코딩 스튜디오의 모습이고요. 다른 사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레코딩 스튜디오인데요. 이 콘솔은 아날로그 콘솔이 아니라 디지털 콘솔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런 디지털 콘솔들도 많이 그 레코딩 스튜디오에 보급이 됐고요. 뒤쪽에 보이는 이제 아웃보드 기어라고 해서 각종 그 EQ라든가 컴프레서, 프리앰프 같은 것들이 이제 뒤에 포진되어 있고요. 다른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레코딩 스튜디오의 그 컨트롤룸인데요. 이제 정면 모습이죠. 이 콘솔은 SSL 아날로그 콘솔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들, 니어필드 스피커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요. 유리창 너머로는 바로 그 레코딩 부스가 있죠. 그리고 이 보시는 사진은 이제 제 사진인데요. 제가 예전에 레코딩 엔지니어로 한 10년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내 그 유명한 가수들과 음반 작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이시는 이놈이 이제 SSL 레코딩 콘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는 이제 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들이 있고요. 믹싱 작업하는 모습을 예전에 한컷 찍어놓은 그런 사진이고요. 네, 그리고 다른 사진도 좀 보겠습니다. 네, 이 레코딩 스튜디오는 니브라는 그 레코딩 콘솔인데요. 이거는 콘솔 중에서도 빈티지 콘솔입니다. 그래서 70년대 때 나온 그 콘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리가 빈티지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쪽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그 빈티지 콘솔을 이용해서 이제 레코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보시는 이 콘솔도요. 니브라는 그 빈티지 레코딩 콘솔이 되고요. 상당히 그 가격이 많이 나가는 그런 콘솔이 되겠습니다. 네, 보시는 사진은 이제 바로 부스입니다. 부스가 있고요. 드럼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그 또 작은 부스에는 기타라든가 보컬이라든가 이렇게 녹음을 할 수 있게끔 또 각각의 개별 부스가 또 있고요. 네, 이곳 레코딩 부스에는 이제 피아노가 셋업이 되어 있어서 피아노 녹음을 위해서 이제 피아노가 있고요. 한켠에는 이제 기타 앰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상 그 레코딩 스튜디오의 모습을 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자 모노 레코딩과 스테레오 레코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그 한 10년 정도 전문 레코딩 엔지니어로 활동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립니다. 자, 모노 레코딩은요, 모든 악기의 음상이 한 곳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재생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각각의 악기의 레벨 밸런스 정도만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컴프레스 EQ 정도를 쓰고요. 입체감이라든가 공간감이 거의 없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모노 레코딩은. 그래서 보컬이라든가 기타, 드럼, 피아노 등등 이런 악기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이 모노 레코딩은 1959년도 그 전에 이제 레코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아날로그 녹음 환경이 굉장히 한계가 있었죠. 장비도 열악했었고요. 레코딩에 노하우가 많은 그런 엔지니어들도 굉장히 적었을 테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단순한 그런 음반 레코딩의 시절이었고요. 이 레코딩 스튜디오 자체도 많이 부족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모노 시절에는. 자, 그래서 간단한 도식을 보시면 이 모노는요, 이 어느 포인트든 간에 L에서 R 중에서 L도 될 수가 있고요, R도 될 수가 있고 센터도 될 수가 있는데요, 악기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포인트에서 모든 소리가 다 나와서 인간의 귀는 두 개가 있는데 소리는 그냥 하나로만 다 사람한테 전달이 돼서 입체감이 거의 없죠. 네, 레코딩 기술 발전하고 그 다음에 59년도 이후에 60년대 70년대부터 스테레오 LP가 등장하면서
레코딩 환경이 굉장히 그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투 채널 스테레오 시대가 되는데요. 레프트 채널, 라이트 채널이 있는데 이 악기들이 레프트와 라이트 사이에 공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타는 라이트 쪽, 피아노는 레프트 쪽, 보이스는 정중앙, 그 다음에 뭐 바이올린은 L과 정중앙 사이, 첼로 같은 경우는 정중앙과 R 사이 이런 식으로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귀가 두 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입체감 있게 들려지게 되는 거죠. 이 스테레오 레코딩은요, 스튜디오의 별도의 부스에 개별적으로 악기를 녹음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의 마이크 테크닉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바이올린 따로 녹음하고 드럼 따로, 그 다음에 보컬 따로, 이렇게 다 개별로 따로따로 녹음을 합니다. 그 다음에 레벨 밸런스, 펜, 컴프레서, 이퀄라이저, 리버브 등을 다 적용을 해서 이 믹싱을 하게 되죠. 이 믹싱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그 음장감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믹싱 엔지니어의 테크니컬 한 그 믹싱 작업한 후에 마스터링을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마스터링은 믹싱된 투 채널을 가지고 이제 레벨을 업 시키고요. 그래서 스테레오 LP를 이제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고 시중에 유통하게 됩니다. 자, 이런 스테레오 레코딩 시절이 되면서 레코딩 전문 스튜디오가 많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의 그 역량을 많이 발휘하게 돼서 고퀄리티의 그런 음반들도 70년대 이후에 많이 탄생을 하게 되고 유명한 그런 그 레코딩 엔지니어들이 많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례로 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엔지니어가 이제 펜을 활용해서 음상을 좌우로 펼치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믹싱 콘솔이 간단하게 있는데요. 자, 펜이라는 것은 모노 음상을 L에서 R 사이에 위치시키는 게 바로 펜입니다. 자, 이 믹싱 콘솔의 한 줄을 한 모듈이라 그럽니다. 모듈. 자, 여기는 색소폰이 있고요. 이쪽은 기타가 있고요. 베이스 기타, 탐탐 1, 2, 3가 이제 두 개의 모노 채널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스네어, 드럼의 킥이 있고요. 다 이제 드럼과 베이스 기타와 그다음에 일렉트릭 기타, 색소폰 이렇게 악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빨간색이 이제 펜인데요. 자, 펜을 조정해 놓은 부분을 보시면 킥, 스네어, 그다음에 탐탐 3는 살짝 우측으로 가 있고요. 베이스 기타는 정중앙, 일렉트릭 기타는 또 우측, 색소폰은 좌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럼 쪽은 좀 센터에 있고요. 기타는 우측, 색소폰은 좌측 이렇게 펼쳐지게 펜을 이용해서 음상을 L과 R 사이에 위치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음상이 여러 곳에서 이제 위치가 되는 거죠. 악기가 모노는 한 곳에서 악기가 나오는데 스테레오는 펜을 이용해서 L과 R 사이에서 펼쳐지게끔 해서 이제 음상이 갖춰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비틀즈 음반을 잠깐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60년대 중반에 이 비틀즈의 옐로우 서머린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곡을 잘 들어보시면 60년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테레오 시대였죠. 그때의 좌측에는 드럼과 일렉트릭 기타가 있습니다. 좌측에는. 그 다음에 센터에는 파도 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주 트럼펫 소리가 센터에 있고요. 그리고 잠수함의 효과음 소리가 센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바로 메인 보컬이 우측에 나와요. 그래서 이 음반을 들어보시면 메인 보컬이 가운데에서 나오지 않고요. 우측에서 나옵니다. 드럼은 좌측에서 나오고요. 그 당시 60년대는 이제 스테레오 레코딩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패닝을 이용해서 음반을 믹싱했던 그런 시절이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요. 이 모노와 스테레오에 대해서 언급해드렸고요. 모노 음반과 스테레오 음반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레코딩 엔지니어가 믹싱을 할 때 패닝을 이용해서 악기들을 어디 어디에 위치시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네, 이상 마치고요.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